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성열, 현 대전고검 검사. 5월 19일 법률방송 로우투데이. 오늘은 법조 인사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성열 대전고검 검사를 그야말로 깜짝 발탁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첫 소식은 박가영 기자입니다. 평검사에서 일약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말 그대로 화려한 컴백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 축소 외압을 폭로한 후 정권 내내 한직을 떠돌았던 윤성열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성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중수부 1,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지낸 특수통입니다.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를 주장하다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그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습니다. 지난 12일 신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팀 부팀장으로 윤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역시 좌천됐습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팀 영입 1호로 국정농단 관련자 수사와 기소를 진두지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를 염두에 두고 직접 윤 지검장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박신임 검찰국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과 대검 형사 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 등을 지낸 형사 전문입니다. 광주 출신으로 호남 출신이 검찰 인사와 수사, 예산을 전담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6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돈봉투 만찬 감찰 대상에 오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인사 배경을 설명하며 검찰 쇄신과 개혁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이영렬 전 지검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5기나 낮은 윤성열 검사를 파격 발탁한 것도,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검장급으로 다시 낮춘 것도 같은 배경입니다. 연수원 23기가 검사장으로 발탁된 것도 처음이고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한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검찰의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전례 없는 기수 및 서열 파괴로 검찰 조직에 쓰나미급 인사 태풍이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법조인 출신 조국 서울대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평검사인 윤성열 대전고검검사를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앉힌 말 그대로 깜짝 발탁. 관심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비어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과연 또 어떤 인사를 임명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가영입니다. 100일 넘게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도 오늘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면서 인선 배경 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소장에 지명됐습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뒤 109일 만입니다. 전북 고창 출생인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사법시험 19회로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2012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금된 전력이 있는 김헌재 소장 지명자는 현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인사로 분류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당시 홀로 기각의견을 냈고 전교조의 법의 노조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때 역시 혼자 위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엔 세월호 참사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당시 김 재판관의 의견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지명하면서 직접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그런 또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책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 소장을 지명하면서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재 소장 공백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연루된 돈봉투 만찬 등 파문이 이어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는 장관과 차관이 동시에 공백인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왔습니다. 법무부 검찰 합동감찰반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찰반은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이제는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회식 참석자 10명 전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22명의 매머드급 합동감찰반을 꾸린 지 하루 만에 사건 관련자들을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4월 21일 회식 참여자 10명 전원입니다. 당시 회식 자리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찰 특수본 핵심 부장검사와 검찰 인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 1, 2 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검찰의 제19 감싸기식 봐주기 수사 논란이 한창이던 때에 수사 당사자들이 만나 술을 마시며 경력금까지 주고받은 겁니다. 경위서 제출을 시작으로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조사는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감찰 대상은 경력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지출된 경력금의 행정적인 처리, 나아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화 내역,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입니다. 한마디로 돈봉투 만찬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의 오래된 이른바 적폐를 다 들춰보라는 것이 감찰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개혁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합동감찰반은 경위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들 대면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이 드러나면 감찰은 자연스레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개혁, 검찰을 어떻게 손보나 국리화하던 문재인 정부에 검찰 스스로 돈봉투 만찬이라는 완벽한 구실을 만들어줬습니다. 돈봉투 만찬 감찰이 결국 대대적인 검찰 인적 쇄신과 검찰의 구조적 개혁으로 귀결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이명박 정권 시절 MB의 친구이자 경제특보였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뇌물 등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모습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경제특보로 한때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전 행장에 대해 오늘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이 전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자신의 친구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66억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엔 평소 알던 플랜트 설비 업체에 490억 원을 부당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이와 함께 평소 알던 사람들로부터 축하금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판결문에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강 전 행장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죄 결과가 중대한데도 강 전 행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공무원이나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지인 회사에 투자케한 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과 직권남용은 유죄, 대우조선해양 관련 배임은 무죄, 강 전 행장과 검찰 모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 경제특보 강 전 행장의 비리 혐의 재판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참여연대가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통신요금을 담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에 고발하겠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슈플러스 오늘은 장한지 기자와 함께 이 통신비 관련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어제 기자회견에 갔다 왔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통신요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축인데요. 네. 데이터 요금제와 기본료, 이게 둘 다 문제라는 겁니다. 데이터 요금제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데이터 요금제,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이 통사들이 데이터 요금제를 담합했다는 건데요. 네. 요즘에는 이 통사들이 기본적으로 음성통화는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고 네.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통신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요금이라는 게 뭐 인터넷하고 동영상 보고 그럴 때 드는 비용인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고도 합니다. 네. 2015년 5월 8일에 KT가 처음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했고요. 엿새 뒤인 14일에 LG유플러스가 다시 그 닷새 뒤에 19일에는 SKT가 발표했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것과 담합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요? 네, 업계에서 말하기로는 이 신규 요금제 개발은 네.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신규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전에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이 데이터 요금제는 이 통 3사가 마치 사전에 짠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출시됐다. 또 전에 사전에 미리 서로 출시 시기와 가격을 맞춘 담합이 아니라면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요금제가 신규로 출시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담합 관련해서는 법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네. 제19조 1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담합에 해당한다면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은 법 제19조 5항은 재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통신 3사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뭐 담합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 뭐 이런 게 있나요, 실제로? 네, SKT와 뭐 KT 그리고 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 요금제의 시작이 다 300MB로 이통 3사가 똑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일종의 기준점이 이통 3사가 동일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금제를 보시면 SKT가 32,900원, KT와 LG유플러스는 똑같이 32,890원입니다. SKT와는 딱 10원 차이가 납니다. 아, 10원 차이, 진짜 딱 10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네, 그리고 무제한 요금제를 한번 보실까요? 네. SKT와 KT, LG유플러스는 모두 65,890원으로 참여연대 말대로 사전에 짠 것처럼 똑같습니다. 10원 끝자리까지 똑같습니다. 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단합이 아니고서 이렇게 설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심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법조항이나 공정거래의 그 신결례를 보거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것은 묵시적 합의 따라서 단합의 소지가 매우 짙은 정황이 있어서 저희 참여연대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단합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앞서 얘기했는데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 이건 또 뭔가요? 네, 기본료는 데이터 요금제와는 별도로 제공 네. 부과되는 요금인데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 통사들이 전국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망을 깔고 하는 데 들인 비용에 대해서 지불하는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V로 치면은 뭐 KBS 수신료 같은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 TV를 사서 놓으면 KBS를 보든 안 보든 수신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네. 스마트폰을 사면 통화를 하든 안 하든 데이터를 쓰든 안 쓰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네. 참여연대 이해관 실행위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무슨 투자비에 2제 3제 입에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본 요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쓰든 안 쓰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신사들 배불려 주기 위해서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는 걸 정부가 방치해 놓은 겁니다. 말이 정말 센데 이 통사들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통사들 입장 모두 입장이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뭐 이 통사들 입장에서는 괜히 대응을 해서 이슈를 크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기도 할 것 같은데 가계 통신비 절약,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보니까는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와 데이터 요금제 개편, 이 두 축인데 거기다가 이제 신임 공정위원장의 뭐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임명됐잖아요. 이 휴대폰 요금 이거 어떻게 되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선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2022년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할 것과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양성평등 실현을 기대한다며 여성 재판관을 다수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새 정부가 유리천장을 타파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의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영국 런던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18일 개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004년부터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심포지엄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로펌들이 외국 법률 전문 매체가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초는 아시아맨화카운슬이 뽑은 올해의 선도 로펌에 선정됐고 김현장은 영국 법률 매체 후즈후 리걸 선정 올해의 베스트 프로보노 로펌에 광장과 태평양은 영국 글로벌 컴페티션 리뷰가 주최한 어워드에서 동반 수상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9일 법률방송 로우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